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선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매미들의 합창 소리가 이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미들의 시간, 매미들의 때입니다. 매미처럼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때도 곧 오겠지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83강 신앙송의 퍼포먼스 공연 실제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춘천에서 백석 시인의 통영 1, 2를 공연했습니다. 신앙송 퍼포먼스로. 그런데 신앙송 퍼포먼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송 퍼포먼스는 무엇일까요? 신앙송에 공연의 요소를 넣어서 감정이나 내용을 청각화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신앙송 퍼포먼스입니다. 그럼으로써 감동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죠.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신앙송의 퍼포먼스가 신앙송을 해치지 않는다. 해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 내용을 해설해 주어야 한다. 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시들은 해설을 해주거나 나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팜프렛에 기록해서 이해를 도와주어야지만 깊게 들어가서 감동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의 극대화입니다. 오감을 만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인의 본질과 신앙송자의 본질이 맞았을 때, 같은 감정일 때, 같은 주파수일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할 수 없어도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시인의 본질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히 한자 한자를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했다면 그렇게 낭송하셔도 됩니다. 극과 극은 통하게 되어 있고요. 감정의 주파수는 진심일 때 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도 받고요. 네 번째는 신체 언어의 표현입니다. 시선이나 얼굴 표정이나 몸의 말이나 동선이나 제스처나 이런 신체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까지도 알게 하고요. 청각, 시각, 미각, 후각까지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체 언어 표현을 너무나 많이 사용해서 시낭송의 언어들을 죽이는, 시낭송의 언어들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신체 언어 표현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무대 연출입니다. 무대 연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소품을 가져다 놓는 경우를 봅니다. 오히려 신앙송을 해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로 딱 한 가지 정도만 무대에서 소품으로 사용하셔서 무대를 연출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자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그곳이 어떤 항구의 부두도 됐다가 사당의 어떤 돌층계가 되기도 했다가 배의 의자가 되기도 했다가 어떤 통영의 글씨 속에 나오는 장소가 되기도 한 것이 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자 하나를 갖다 놓기만 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렇게 무대 연출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악과 그 다음에 소리, 음향입니다. 저는 음악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음향, 소리도 썼습니다. 푸드의 기분을 낼 수 있는 그 백고동 소리, 그리고 갈매기 소리를 음향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함께 믹싱해서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관객과의 소통입니다. 무대가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마주하고 공연을 합니다. 관객의 얼굴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객에게 감동하는 시간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몸으로, 얼굴로, 표정으로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오감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송 퍼포먼스를 하시면 실패 없는 퍼포먼스, 감동을 배로 주는 그런 퍼포먼스 신앙송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후에 여러분께 그날 있었던 저의 신앙송 퍼포먼스 공연을 감상하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잘 감상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 때는 그 통영 1,2를 어떻게 전개하고 그 통영 1,2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연출했는지 자세하게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미들의 합창 소리를 음악 삼아 평안하고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통제사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의 처녀들에겐 옛날이 가지 않은 천리라는 이름이 많다.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그 천리의 하나를 나는 어니 오랜 객주집에 생선 가시가 있는 마룻방에서 만났다. 저문 6월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방 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 냄새 나는 비가 나렸다. 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나리는 배에서 올라오는 물길이 반날 갓나는 고당은 갓갓기도 하다. 바람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 전복의 해삼의 도미 가자미의 생선이 좋고 파래의 아가미에 호르기에 젓갈이 좋고 새벽녘엔 거리에 쾅쾅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뿡뿡 배가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나가고 싶은 곳이다. 집집이 아이만한 피도 안 간 대구를 말리는 곳, 황하장수 영감이 일본말을 잘도 하는 곳, 처녀들은 모두 어장주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는 곳, 산 너머로 가는 길 돌각담에 갸웃하는 처녀는 금이라는 이 같고, 내가 들은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은 난이라는 이 같고,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던데,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마을인데, 샘터엔 오작작 물을 깃는 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다관으로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 긴 토시 끼고 큰 머리 얹고 오불고불 노맥거리로 가는 여인은 병안도서 오신 듯한데, 동백꽃 피는 철이 그 언제요? 옛 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돌층계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녀 울듯 울듯 한산도 바다의 뱃사공이 되어가며, 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 나흘 달을 업고 손빵 하나만 찢는 내 사람을